오랜만에 한국을 왔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도돌체 되지 않은 잭슨이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어린이로 폭풍 성장을 했고, 지우와 나는 한국에서 4개월 남짓을 보내고 모두 다 함께 아빠가 있는 뉴질랜드로 돌아갈 계획이다. 한국에 오니 오, 이 엄청난 인프라와 편리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부럽지 않은 나라다. 친구와 난 나름 정의했다. 교육 빼고 한국이 최고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 몇 가지 불편함이나 불만사항은 좀 있다. 주위 사람들이 남일에 관심이 너무 많다. 11살 차이 지우와 잭슨이의 노는 모습을 보니 멀리서 어르신들이 뭐라뭐라 이야기하신다. 엄마가 아닌가 본데? 이러신다. 어? 엄마인가? 잭슨이 제 아들이에요. 달려가서 외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가 제일 무섭다. 아, 다른 건 다 좋은데 집 밖에 가서 둘째에게 아, 조심조심 차차차 차 오잖아 소리 안 지르고 마음껏 풀어놓고 싶은 간절함이 제일 크다. 나는 오래전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다. 잠깐 여기서 뉴질랜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시민권 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붙여보면 뉴질랜드 영주권은 처음에 2년이라는 기간을 준다. 대부분 2년 이후에 이민성에서 제시하는 영구 영주권의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그 2년 중 각 해당 183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이 조건으로 거주 일수를 맞추고 영구 영주권이라는 즉 마음대로 뉴질랜드를 떠나 있어도 언제든지 돌아와도 되는 이 비자를 받게 된다. 아마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영구 영주권까지 획득한 이후에 한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캐나다나 호주처럼 뭐 5년 거주 조건, 5년마다 갱신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뉴질랜드가 나름 영어권 국가 중에 이 조건이 가장 심플해 보이기는 한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신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지만 이 또한 상대 국가의 이중 국적 허용이 허가된 나라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여권을 마구잡이로 쓸 경우에 나중에 한국의 여권법 위반에 걸려서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당시 나는 시민권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하진 않았고 내가 시민권을 받을 때 초기 영주권을 받고 이전 비자가 어떤 건지 상관없이 거주 3년 이상만 되면 시민권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영주권을 받고 이후 5년 거주 그리고 각 해당 240일 이상 살아야 되고 뭐 나름 까다로운 거주 조건으로 변화되는 거를 봐서 언젠가 영주권과 시민권 혜택도 달라질 거라는 우려가 생겼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호주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이 편의성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아이고, 잭슨아, 이쁘다 여기. 물고기가 있어. 뉴질랜드에서 계속 거주를 할 때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의 비자를 진행할 때 보니 확실히 연연방 여권의 파워가 느껴지는 것이 학생 비자도 하루 만에 나오고 더군다나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체 검사도 하지 않았다. 많은 키위 뉴질랜드인들이 영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이유도 이 같은 비자 발급의 수월함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봐봐. 한국은 3개월 전자비자로 지낼 수 있다. 한국 여권으로 뉴질랜드에 관광 오시는 분들과 같은 조건이다. 이번에는 총 4개월 이상 거주 예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3개월 시점에 가까운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를 한번 떴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둘째,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은 외국인 신분으로 핸드폰 약정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 선불폰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난 핸드폰 인증도 할 수 없는 신분이라 카카오 택시도 지마켓도 코레일도 고속버스도 늘 통신사 선택과 인증 단계에서 턱턱 막힌다. 그래서 영문 사이트에서 버스와 KTX를 예약한다. 한국 국민이었을 때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도 못 건드린다. 좀 높아. 멋지다 저기. 바다다. 잭슨 이거 깨봐 깨.
개가 어떻게 걷지? 개가? 개가 어떻게 걸어? 덱스나 꽃게 요 감기 요 한 마리 몰라?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우와 우와 안돼 한번 만져봐 우와 이번에는 과감하게 시간을 내서 고소증이라는 것을 신청하기로 했다. 먼저 나처럼 한국 국적이었으나 포기한 사람은 F4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것도 정보를 찾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담당 기관은 출입국 외국인 관리소이다. 지원 방법과 서류는 따로 제가 블로그에서 상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Coming soon. 뉴질랜드 비자는 간단하게 온라인 접수가 되는데 한국은 방문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해당 주소지 관할로 가야 된다. 나는 영주가 시댁이라 대구까지 가야 된다는 거다. 아, 다 끝나고 나니 또 안동이 새로 생겼단다. Anyway. 근데 사실 서울에 아는 분께 주소 증명만 받으면 서울에서도 가능했는데 이것도 처음이고 모르니까 손발이 고생한다. 아마 뉴질랜드에 처음 오셔가지고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나와 같은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아니야? 나오는 곳인데. 온라인으로 먼저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하이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했다. 가장 빠른 약속은 한 달 후다. 이건 뭐 뉴질랜드 비자 접수하고 4주 기다리면 컴플레인 장난 아니셨는데 고객님들 한국도 만만찮아요. 어딜 가나 그러네요. 이제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겠다. 아침부터 SR을 타고 대구를 갔다. 대기에서 접수하고 4주 정도 후에 거소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한다. 오자마자 했었어야 되는데 또 뉴질랜드 갈 때쯤 나오겠다. 아, 그래도 한 번에 3년 한국 거주 비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 이제 알뜰폰도 개설하고 오래된 은행 계좌들도 정리를 해야겠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들은 노인 복지에 대해서 극찬을 하신다. 잭슨도 덕분에 1년 정도 어린이집 혜택을 받았다. 사실 우리 가족은 남편도 시민권을 받아서 향후 있을 행보를 미리 준비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졌다. 여보, 자기는 한국인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어. 한국 커뮤니티 대표 사이트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아직까지 핫한 주제는 지인이 이민을 권유해서 준비 중입니다. 뉴질랜드 이민 생활은 어떤가요? 지인분께서 가게를 하시는데 워크비자를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오면 답글이 순식간에 달린다. 지인분 믿지 마세요. 뉴질랜드 1억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 엄청 많지 않으면 뜯어말리고 싶어요. 사기, 노예계약이에요. 앞뒤 사정 없이 순식간에 지인이 사기꾼이 되어버린다.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한국을 보니 아 40대 이민은 이제 뒷북인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했다. 한국에서의 삶도 다양하듯이 뉴질랜드에서 이민자가 살아가는 삶도 다양하다. 뉴질랜드의 많은 이민자분들이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비관적인가? 아니면 답글의 양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도 40대가 훌쩍 지나 권유할 지인도 없지만 말이야. 여보, 우린 절대 이민을 권유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살짝 가끔 묻고 싶다. 지난 세월 수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한국이 제일 살기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민 선배님들께서 그럼 지금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겠냐고. 자녀들이 다 잘 성장하고 이제는 한국이 더 좋습니다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좀 다른 맥락인 것 같다.